네, 안녕하세요.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. 전주 부분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는 총 8마디로 이루어져 있고요. 원키는 G마이너입니다. 그래서 원키로 따라치실 경우에는 3카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연주 편의상 E마이너로 편곡을 해서 전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마디 E마이너 부분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. 아랫성부와 윗성부로 나누어져 있는데, 이 아랫성부는 엄지손가락, 네, 엄지손가락으로 튕겨주시면 되시고, 윗성부에 있는 멜로디는 I, M 또는 A, 네, 1번 줄은 A로 튕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포지션이 지금 네, 이렇게 하이 포지션까지 많이 이동이 되는데, 6번 줄 개방현을 치면서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, 먼저 첫 번째 E마이너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자는 미, 솔, 파, 미, 미, 시, 라, 미, 시, 도,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볼게요. 자, 6번 줄 그 다음 미, 시, 도, 시 네, 이 부분인데, 자, 이 부분에서 미, 개방현 미를 치면서 7플랫까지 이동을 합니다. 그리고 도는 새끼손가락, 또 다시 C, 예, 그리고 두 번째 마디 A마이너의 시랄라, 시랄라, 시라. 네, 자, 이 부분에서는 여기 A마이너 하이코드 아르페지오 형식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미리 발의 모양으로, 네, 발의 모양으로 같이 눌러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E마이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세 번째 마디의 B7은 6번 줄의 7플랫과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의 7플랫을 미리 눌러줍니다. 그리고 자, 4샵은 파샵 눌렀었던 손가락을 개방현 칠 때, 1번 줄 개방현이죠? 개방현 칠 때 떼고 3번 줄의 8플랫을, 예, 3번 줄의 8플랫을 예,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. 이 부분이에요. 볼게요. 그리고 또 네, 이 부분이죠. 지금 네, 시라 시라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. 약지 손가락은 계속 눌러놓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라, 솔, 솔, 라. 자, 여기에서 앞에 B7 이 부분에서 손가락을 잽싸게 네. 이 부분에서 이렇게 라가 움직이는 거, 네, 요것만 좀 신경 써주셔도 되시고, 여기 이 부분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. 네, 손가락은 이제 편한 것대로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줄에서는 약간 못 보던 테크닉들이 조금 나오는데, 네. 자, 첫 번째 마디의 E마이너 부분은 미, 1번 줄 개방현 미, 높은 미, 새끼손가락으로 12플랫까지 가죠. 그 다음 레도 도시라. 네, 자, 레도 도시라. 그 다음 A마이너의 도시라 시라. 도시라 시라. 아까 부분 위
위에 줄에서 눌렀었던 부분이랑 동일하게 눌러줍니다. 이 부분도 A마이너 하이코드의 약식 부분이에요. 예, 그 다음은 하모닉스가 나오는데요. 이 하모닉스 부분은 네, 지금 요쪽 부분입니다. C, 2번 줄에 12플랫 하모닉스. 네, 하모닉스가 지금 그 위치상은 잘 안 보이는데, 카메라가 각도상 안 보이는데, 예. 자, 2번 줄에 12플랫의 음세 위에, 음세죠? 음세 위 요쪽 부분에다가 손을 살짝 갖다 대고, 예, 저는 검지손가락으로 안 하고, 예. 편의상 원래는 약지로 해야 되는데, 약지는 지금 카메라상 잘 안 보여서 검지로 보여드릴게요. 예. 하모닉스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, 다른 강의에서 한 번 더 이제 언급하도록 하고요. 자, 6번 줄 개병음 미와 2번 줄 12프렛 하모닉스. 그리고 1번 줄 하모닉스, 다시 2번 줄. 그리고 B7에서는 CC라 마지막 E마이너 엔딩. 네, 자, 아마 이 부분은 하모닉스 부분이 좀 그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이 12번째 쇠 위에, 네, 12번째 쇠 여기죠, 음세, 음세 위에다가 손을 살짝 닿을락 말락 닿을락 말락 갖다 댄 다음 튕기시고 바로 손을 떼시면 되세요. 그 다음 B7 세 개를 빠르게 움직이죠. 예, 이쪽 곱게 오른손 그리고 E마이너 엔딩. 네, 이상으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전주 부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